미국에서 찾아낸 미공개 영상. 잿더미가 된 100년 전 도쿄의 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도 7.9를 기록했던 관동 대지진. 소실된 가옥 약 40만 호. 사망자가 10만여 명에 달했던 대재난. 그리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또 다른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작고한 한 제일 역사학자가 기증한 자료 700상자가 얼마 전 한국에 왔습니다. 그 속에는 고인이 평생을 바친 연구 과제,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원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람으로 말하는 시대가 지면이 ずらっと 転がってる. 座らせて 首を 切ることにして 穴の中に 入れて 埋めてしまう. 軍隊が 機関銃で 撃ち殺したんです. 石油を かけて 焼いたですね. 朝鮮人 狩りを 行う ということになる わけですね. 6,6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참혹한 역사. 정확히 1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도쿄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합.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일본 우익과 혐한 단체들이 대놓고 추도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훈 PD입니다. 100년 전 오늘 일본의 수도권인 간토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일 일본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계엄령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이 계엄령 하에서 일어난 일은 반인륜적인 대학살이었습니다. 이른바 간토 대학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유포되면서 일본 군중과 군경이 조선인들을 살해한 사건. 죽창, 낫, 곤봉, 엽총, 쇠갈고리. 사용된 무기 목록만으로도 당시의 잔혹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살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은 6,661명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 공식 통계에 기록된 조선인 희생자는 단 230여 명. 격차가 큽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났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식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잊혀도 되는 걸까요? 신민서 PD가 도쿄 현지를 찾았습니다. 조선인들은 모두 말살이야. 조선인 다 죽어버려. 조선인니까 죽여줘. 직장인들에게 랩을 가르치는 예. 수업. 오케이ですか? 예. 오케이ですか?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今日 레코딩 する 비트와 これです. この 비트で 皆さん 레코딩 します. 각고요く 키라키라になる はずでしょう. 南部の族ラッパーで詩人のフニです。一般的には在日3世って言われるんですけど、自分では 2.5世と言っていて、
ふざけるなとか何でも言っていいです、好きなこと。 OK ですか？イエーイ。ふざけるな。もう初めてのお使いみたいな顔でやってもらいましょう。俺の名前はシティボーイ AKA ユージーン。生まれも育ちも渋谷区代々木。頭いいやつは大体友達だけど俺はただの凡人だった。まあ全体的にもう自分のストーリーのそのまま話なんですけど、ちっちゃい頃に韓国に行ってイルボナーって呼ばれてたんで、一体自分は何人なんだろうってことは思ってましたね。4대째 일본에서 살고 있는 후니 씨 가족. 친할아버지가 15살 때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1910년에 한국이 조선을 해고したことがなかったらば 후니 씨는 아버지도 일본에 오지 않았다다로시 私もここに生まれてな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こう年取ってからね、思うね。일본에서조선인의후손으로성장한다는것은많은고민을하게하는일이었습니다。同化、同調圧力っていう社会の中で、まあ異邦人であるっていうこと。自体やっぱすごくプレッシャーを感じながら生きるっていうことで、まさに今ツイッターでつぶやいた時に外国人帰れみたいな、小学校の時に名前でいじめられたりとかもありますし、まあ二十歳ぐらいの時に職務質問で警官に韓国に帰れ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こともありますし。지난해후니씨가출연한영화무슨일이야태어나는거는조선전라남도난あれは1923年に起こった大震災のことを1930年の7年経った中で精神病棟で話した話なので、お前は朝鮮人でもね、日本人でもね、いや朝鮮半島日露戦争の大将で労働都市導入されたこの列島、まあ、日本にか朝鮮に立ち込めるよ、なん朝鮮にか授業しよう。朝鮮人の患者 A が診療力で発言したことの記録に残ってたものなので、実際に発言された言葉なんですけど、朝鮮人なんて皆殺しだっていうぐらいに精神が追い詰められる時ってどういう状態なのかっていうと、간토학살생존자들의증언을담은이영화는도립인권센터에서상영될예정이었지만도쿄도청이돌연상영을막았습니다。도쿄도는왜상영을금지한것일까？영화의제작자와후니씨는몇달째도청에찾아가고있습니다。こんにちは、アーティストの飯山由紀と、ラッパーで詩人のふにです。前回渡した要望書へのご返答は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これまで毎週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ように、すでに本件についてはセンターの方からご説明済みでございますので、改めてお話しすることはございません。じゃあ上映中止の理由は説明されてないのに、できは、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逃げないでください。これね、大変な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よ。あなたたちの態度。関東大震災の虐殺が起きて今年で100年目になります。しかも3万人を超える署名が集まって説明が未だに全くなされてないんです。確認して、じゃあそこで待って、確認しますということですね。도쿄도에서는조선인학살의역사를인정하는걸로보일까봐경계하고있다고합니다。今日のこの集まりで、ふに君が最初に言ったこと問いかけを
まあ、そのメールの内容はですね、まず第一に私の作品の中で、関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を事実としていること、東京都はこの歴史について言及しないので、この作品は上映することに懸念があると書かれていました。俺嫁になんで都庁に訴えかけに行くのって毎回怒られてんだぜ。あんた人権部に訴えて何の意味があるのって言われてるけど、100年経ってなかったことにされてるんだよ。それを家の中で揉めて、それでも言わ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来てる。俺は別にそこに関わったわけじゃねえけど、なんでこんなに気性が荒れちまうんだよ。なかったことにされたらたまらねえんだよ。そういうのがですね、やっぱりデマなんですよね。例えばこの前都庁で演説したものをもうネットに上がってて、だったら帰ればええじゃんとか、いやもうそこまでして日本にいてもらいたくないんで移住してくださいとか、そういったのがやっぱりこの 2,3 日でめちゃくちゃ、まあしかも見える形ですぐに今来ますよね。いう過去をなかったことにしちゃうとかってもう本当にありえないし、そういうふうに思わせてる社会自体がやっぱりおかしいってことをやっぱ誰かが言わ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현장 답사를 다니고 있는 훈이 씨. 80대의 시민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50년 전 처음 조선인 학살에 관심을 갖고 실태 조사를 해온 야마모토 씨. 고고안에 난다ったのかっていうと 유곡だったんですよ. ずっと유곡で. そうなんですね。でそばに川が流れてて、それでその川のところに、まあ、裏門があったんですね、はい、でその裏門に17、8人虐殺された。당시지진으로아수라장이된시내곳곳에는검문소가세워졌다고합니다검문의목적은조선인을골라내는것이었습니다追加して多分朝鮮人をここでやって、ね、そしてこの欄干に吊るしたという証言なんです。吊るした、吊るした、おだから虐殺して吊るした。でここは20体ぐらい、20人ぐらい、吊るされていたという。おお、なぜここに吊り下げたんですかね。見てもらおうと。見せしめのためでしょうね。朝鮮人はだからそれで殺してもいいんだっていうことを、みんなに伝えるところもありましたね。すごい心血ですね。대지진당시이지역에는조선소가있었습니다。조선소에는낮은임금으로거친일을시킬수있는조선인노동자들이많았다고합니다. 50여명이 학살됐다는 조선인 숙소자리. 평가されましたか? 関東大震災の時の朝鮮人の虐殺で虐殺されちゃうんですよ。そこまで古くないと、ちょっと言いないかな。それあれですか、どこに申し込んだら一度ね、花を手向け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よ。いや、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ごめんなさい。はい、誰に、どなたに、誰に聞けばいいのかも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ね。その歴史的な真実。すいません、犬の散歩中すいません。どんなことが起こった場所だって知ってますか。なんかここ関東大震災の時に、なんか朝鮮人の虐殺とか、そういうのは聞いたことない。あ、聞いたことなかったですね。ほら、大震災の時ね、デマが流れて、ええっていう話は聞いたことあるけど、ああ、大震災の時に、お子さんがあれだっていうのは聞いたことない。あ、そうか、大震災の時にデマが流れてっての、流れて、はい、朝鮮人が火つけたとか、ああ、ね、そういう話は聞いたことある。聞いたことはあるけど、でもここがそういう舞台だったっていうのは、ね、前からいろんな地域住民들조차모르는역사。
분명 여기서 무참히 죽어간 이들이 있지만 기록되지도 기억되지도 못했습니다. 이곳 가와가나 현에서 학살된 희생자는 독립신문 추산 약 3,900명.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단 두 명으로 기록했습니다. 제1교포 2세 오춘공 감독.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목격자와 생존자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모든 거를 알아서 영화를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 만나고 자료를 보면 저 하나씩 알게 된 일도 많아요. 일본 할아버지나 그리고 조인성 아버지한테 그때 어떤 글이 있었는지, 근데 왜 어느 날까지 얘기를 안 했는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동지진은 어떤 여차로 생각하시는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량 학살이 있었던 아라카와 강변. 1982년 유골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전해졌고 그는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4日ぐらいまで。じゃあ4日ぐらいまで。4日ぐらいそのまま置いとかれて。ああ。そのままで穴掘って、それほら薪やってすごい薪だけじゃもういじんねから油かなんかかけたんでしょ。それで意外にしてそのまま埋めちゃったんですよ。日本人と見ればやっぱりあの日本人のなんとかしたつやっつけてやるっていうような気持ちでみんないるん朝鮮はみんなそうだっていうから。 그 강에서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있었는지 증언은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기록 가는 거. 기록이 있지만 사람들은 기억 간다. 그때 영화가 안 됐더라도 나중에 그 연상이 사람들을 많이 진술을 알리게 된다. 그렇게 그 사명감으로 눈치게 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강변에 조선인 100여 명을 파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유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살 직후 경찰이 트럭 3대 분량의 유골을 파내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사실이 나중에서야 알려졌습니다. 역시 1982년을 계기로 자료와 증언을 모으기 시작한 니시자키 씨. 10人ぐらいずつ朝鮮人を縛って並べて軍隊が機関銃で撃ち殺したんです。まだ死んでいない人間をトロッコの線路の上に並べて石油をかけて焼いたですね。朝鮮の人と思われる死体が地面にもずらっと転がっている。その死体の頭へこの野郎この野郎と石をぶつけてめちゃめちゃに壊してる。 生きた朝鮮の人を捕らえると背中から白人を切りつける。男はどさりと倒れる。
最初白身のように見えた切り口からしばらくしてピャーッと血が吹く。증언이없었다면지워졌을역사아라카와학살을세상에알려온이들은추모비라도세우려고했습니다하지만쉽지않았습니다責任があるの でそういう場所しかも現場の河川敷の中とかでそういうところに建てたいという形で、東京都とか墨田区の応援をもらうようにちょっといろいろと頑張って何年も努力しましたけれども結局協力を得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결국사비를모아가까운주택가에부지를마련했습니다수도비용을들1년전에여기서살기시작했습니다살았습니다というのも、まあ、先に話があったように、いきなりそういうものを建てると反対があると困るわけですよ。地域の理解を得られるんですね。でそれで地域でようやく追悼碑ができて、で追悼碑ができた後もやっぱり5年間ここに住んでました。100年사이목격자는모두세상을떠났고공식조사는한번도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슬퍼할도자가새겨진작은비석하나만이아라카와강변을지키고있습니다아라카와강변에매장된조선인100명은누구였을까요가족이애타게찾았을그들의유골은어디로치워진것일까요강둑에묻혀사라지던진실을발굴하고기록한것은제1동포와일본의시민들이었습니다이들이아니었다면우리는참혹한대학살에대해지금보다아는것이훨씬적었을겁니다당시희생자중엔중국인도있었습니다중국인피해자의경우학살직후피해조사가실시돼750여명의사망자명부가확보됐습니다실현되진않았지만일본당국이배상방안을내놓기도했습니다하지만한국은희생자의이름부터알아나가야하는실정입니다진상규명을요구하는목소리앞에서일본정부는기록이없다며회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작진은이번취재과정에서당시일본내무성이작성한비밀전신문하나를확인했습니다일본방위성산하에있는한연구소우리는관동대지진발생직후일본내무성이작성한전신문의원본을확인했습니다당시학살의광기의도화선이되었던조선인폭동유언비어는일본정부스스로가퍼뜨린것이었습니다조선인은각지에방화하며폭탄을소지하고석유를뿌려서방화한다조선인의방화때문에계엄령을내린다는내용도있었습니다지난6월한국회의원이이전신문을근거로일본정부의책임을물었습니다内務省警報局長より各地方長官宛て電信です、これに関してこの電信文の存在これはあるということでよろしいですねお答え申し上げます委員ご指摘の文章は防衛研究所戦士研究センター資料室にて保管をしております정부가공식문서로배포했으니유언비어는진실로인식됐을거라고후쿠시마의원은지적합니다つまりもう9月3日の時点で朝鮮の人たちがまさに爆弾を所持したり石油を注いで放火をしているものがあるとだから東京都下において戒厳令を敷いたまさにこれが大きな虐殺の原因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だから政府がやはりこれの原因を作ったという点で政治の責任ということを追及をいたしました民衆がそこにわーっと追いやられた根拠にこの電信文があるつまり国家初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私は問題にしたい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すかご指摘のような事実関係を確認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状況でございましてお尋ねの事実関係についてお答え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福島みずほ君電信文がちゃんとあるじゃないですか電信文保管されてるんですよ
これ防衛省がだから公文書館公文書の中でちゃんと保管している政府がこの文電信文の存在は認めながら責任を認めないというかですね、というのはおかしいと思っています。조선인을엄중히단속하라는내용은자경단결성에도중요한계기가됐다고합니다정부로부터공인된유언비어는전국으로퍼져나가며공포를키웠습니다지진피해가비교적적었던사이타마현이곳에도공문이내려왔습니다자경단을조직해폭동에대응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무거니말은ですけどね。で、この区長の岸三郎さんが、まあ役場が東新井ってもうちょっと向こうのあたりにあって、でその役場にまあ招集されて、それで朝鮮人が来る、不定戦人が攻めてくるかもしれないから。在郷軍人の分会長とそれから消防団の団長とそれから青年団の団長とそのポイントの人を集めて自警団作るからっていう指示を出したんですね。불령선인을향한사실상의전투지시불령선인이란불온하고불량한조선사람이라는뜻으로면사무소에서내려온공문에는이들이나타나면신속히방안을강구하라고적혀있었습니다비밀이다요부대선진이온다から무기를갖고それと戦えってことですよ関東大震災の時の関東軍さんは棍棒それから日本刀日本刀それから槍短銃って書いてあってピストルそういう武器を持って夜警をしてたってことですねそしたらやってきたと来たって言うんです来た来た来たと大声にて呼び出して드물게남아있는당시의재판기록한구절입니다朝鮮人狩りを行う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正確な自警団の数を知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も、当時の調査によれば3600はあったであろうと。しかしこれは関東地方に限ったものなので、全国にもそういった自警団ができていますから、それを加えればさらに数は増えるだろうと思います。당시관동지방에거주하던조선인은약2만명대부분철도건설을비롯한공사현장에서힘들게일하는노동자들이었습니다생계를위해일본에온이들을대상으로관동지방전역에서무참한학살이일어났습니다학살의주체는자경단만이아니었습니다일본군경이개입했다는증언도곳곳에서발견됩니다당시조선인사망자들의유골을수습했던지바현의작은절절에서멀지않은곳에군기지가있었고그곳에는무고한조선인들이구금돼있었습니다놀랍게도군대가나서서자경단에조선인을배급한일이일어났다고합니다관련돼서는習志野市に今の自衛隊の基地があるんですけど、まあ、当時は軍の基地ですねそこにあの朝鮮人の皆様方が集められてであの近隣の地区地区に、まあ、大変言い方は失礼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当時の言い方で、まあ、朝鮮人を取りに来いって言われて、まあ、何人かずつ軍の方が地域の人にあの団体にあの何人かずつ사실상살인을방조한일본군당시나라신우기병연대소속일본군의증언에따르면기지내에서조선인을직접처형한일도있었다고합니다이곳지바현에서도1970년대부터자료와증언을수집한시민들이있었습니다
地域の住民を呼び出して渡して殺させてって、そこまでやるとはなかなか思えなかったんだけども、調べていったらそれはその通り事実で。午後4時ごろ、バラックから先陣をくれるから取りに来いと知らせがあったとて、急に集合させ首謀者に受け取りに行ってもらうことにした。8日また先陣をもらいに行く。9時頃に至り2人もらってくる。都合5人穴を掘り座らせて首を切ることに決定。穴の中に入れて埋めてしまう。9日夜また全部出動。12時過ぎまた先陣1人もらってきたと知らせある。これは直ちに前のそばに穴を掘ってあるので連れて行って提灯の明かりで切る。교사로서역사를직지해야겠다고생각했다는히라카타씨。出かけた兵隊の記録を見ると武器は実弾を持ってってます。実弾がね、だいたい1人60発ぐらい持って、なんて弾圧をやる気でいたという、はい。학살은대지진의혼란속에서우발적으로벌어진일이아니었습니다。これは一般的なイメージとしての混乱っていう言葉では説明できないわけです。で、奈良市の収容所の場合には朝鮮人を選別して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意図的にや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これは無差別に殺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こに大きな違いがあるんですね。国家が虐殺に積極的に加担したっていうのは異常な事態ですよね。하지만일본사회의우경화분위기속에서역사를거꾸로돌리려는이들이오히려늘어나고있습니다。매년추도식에난입하는우익혐한단체들。참가자중에는위안부소녀상의말뚝테러를한우익정치인도있습니다。朝鮮人の人がね、死んだだろうって言われたら間違いなく死んだ。だからそれは否定しないんですけど、6600人は嘘だよ。実際テロ計画があったんでね、そういう暴動とかを鎮圧したという、これ新聞記事もあるぐらいですから、そういうこともあったということも併記して、その上で、亡くなった方に関してはね、ちゃんと慰霊のね、誠を示そ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점점더극단적으로치닫는우익의주장은현실정치에까지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문제는학살을부정하는주장도있다는식으로그사회그권론장에서어느정도인정을받아버리는거죠。그러면학살이있다고주장을하는사람하고학살이없다고주장을하는사람들이여러의견이있는데，이여러의견중에서중립을지키기위해서는학살이있었다고말안하는게더낫다는판단을하게되는거예요。그우파보수의시민운동의공격을두려워해서학살이있었다는식으로자신들이쓰지않고이문제에대해서회피하는경향이나오고있어요。지난2016년당선된고이케도쿄도지사취임첫해역대도지사들의선례에따라조선인학살추도식에추도문을보냈습니다。하지만이듬해돌연추도문발송을중단했습니다。
우익의 주장대로 조선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この全ての方々に対しましての慰霊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今回特出しの意味で行った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 지난 50년 9월 1일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올려온 미야카와 씨. 올해도 추도문을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同じです. 送りませんと. その送ってくれない理由をね, 回答の中で書くわけにいかないから, これは小池さんの心の中をね, 忖度というか分析するしかないですけども, 基本的にはね, 小池知事は関東大震災によって日本人が朝鮮人あるいは中国人を虐殺したということは恥ずかしい歴史である。それはその通りですね。そのことを正面から認めたくない、触れたくない、知らぬふりしたい、できれば逃げ回りたい、触れたくないというのが率直なところ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우리는 도쿄도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쩌면 더 큰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진실을 감추고 역사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노력은 성과를 거둔 듯 보입니다. 희생자의 직계 가족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학살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과거를 직시하지 않은 채 미래를 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막하죠, 그냥. 억울한 사람들은 그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국가 존재 이유예요. 범죄인데, 제노사이드인데. 일본 군마현 다야군 등강경찰서에서 학살당하신 남성균님의 외손자입니다. 할아버지 얘기가 딱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딱 한 줄이 나와요. 제게 지붕을 뚫고 한 분이 살아오셨다. 아, 이렇게 학살당하셨구나. 혼자서 자료를 찾아다니다 외할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유언비어대로 정말 범죄자였던 건 아닐까 의심의 세월을 보낸 뒤였습니다. 뭐 안 좋은 일로 죽었다 그 정도만 했지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당한 거는 상상을 못했죠. 또 다른 절망이죠. 사실은 왜 진작에 이걸 몰랐을까. 외할아버지뿐만도 아니고 그때 학살당하신 분들이 누가 학살당했는지 다 몰라요. 드물게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이라도 알아. 제적등본 떼러 왔거든요. 저 아버지 어머니 떼고 외할아버지 이름 있을 거예요. 남성자 귀자. 이거 제적등본 할아버지 남성자 귀자. 여기 사유는 안 해. 대정 12년 9월 5일 오후 9시 군마현 다야군 등강경찰서 마당에 사망. 사망까지만 기록돼 있어요. 몰랐죠. 이 내용은 기록되니 몰랐죠. 아예 몰랐죠. 가족분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랐죠. 나도 내가 처음 뗐으니까. 일일이 저기 개인이 알아봐야 된다는 게 좀 뭐 어떠세요? 정부가 조사를 해야죠. 사실은.
근데 어떠한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그는 자신처럼 답답해할 유족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조금씩 다녔었어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족도 그걸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확한 주소도 없이 수소문에 의존해온 권재익 씨. 계세요. 들어보래요. 옛날에 얘기하는 이제 한 100년 전에요. 일본에서 이 동네에 돌아가시고 못 오신 분 없니까 혹시? 있어요. 있죠? 뭔지 알게요, 이 성함이? 동자. 동자섭자. 종자섭자. 종자섭자래요? 종자.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아니, 100년 전에, 그, 저, 일제시 일본인 때, 왜, 저, 남양. 제익인데, 10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잊히고 지워졌습니다. 문당에 바늘 찾기식으로 찾아보는 중이시면 이름 석자만으로 100년의 역사를 더듬어가는 권재익 씨. 그저 아까 찾는 할아버지는 일본에 남한군도 가신 거고 징용. 징용. 맞아요. 예, 징용. 예. 예, 징용 가신 거고. 그거 말고 얘기 들은 거 없니까 어르신? 그거 말고 일본 갔다 와가지고 머리지 뭐예요. 예. 시간밖에 없겠네요. 아이고 그래도 그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 보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나중에 내가 한번 또 올 수도 있는데 영주사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어르신 건강하시죠. 예예 예. 예. 예, 예.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생각에 착잡해집니다. 찾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깝죠. 뭐. 어떻게든 쉽게 뭐 특별법이 발의돼가지고 통과되면 그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 묻혀버리면 이제 못 찾습니다. 이게. 비 오는 수요일. 권재익 씨가 일본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일본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자리. 망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구도민 차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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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강격살 100년 진상 규명에 나서라.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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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진상조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외교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재차 물었지만 글자 하나 바뀌지 않은 답변이 왔습니다. 초로에 사이타마 현 시민들이 한 비석 앞에 모였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 생면부지의 조선인 묘를 돌보는 이들. 자경단의 재판 기록 속에 이름 석자만 남은 24세 조선인. 만지계단에 고로사레타 칸데훈산という 方の 화가です. 亡くなった 方の 名前が 刻まれている 화가와 そのうち 3つ しかないんです. で、その 3つの これが 1つ です. で、そのことについての 責任を 感じて やっぱり 作った ってことは 間違いな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인 강대흥은 9월 4일 새벽 자경단에 잡혀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오춘공 감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7년 전 그는 희생자 강대흥의 유족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타마 강대흥 씨 묘비가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유족분들이 일본에 초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전달을 하고 보자. 일본에 와주시라고. 그거 나도 오랜만에 가니까 인사로 갑니다. 그 사이 고 강대흥 씨의 손자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친척들을 수소문하는 오 감독. 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옛날에 일본에서 찾아왔죠, 영화 감독. 강대흥 할아버지의 묘비가 있다는 거. 예, 생각나시죠? 예, 예. 하지만 세월은 흘러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가진 후손조차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수천 명이 좋은데, 예. 뭐 날짜도 없게 모르고 막 내가 초촌에 산소인데 뭐 예, 예, 관심한 눈빛, 예, 예, 예. 내 몸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백부님인데 우리 큰아버지인데, 예예예, 예, 예. 신이 난 안 써요. 예예예, 신이 안 씁니다. 예예, 내 몸도 이런데 신이 쓸 수 없어요. 예예예, 예, 예, 신이 뭐 안 씁니다. 일본 사람은 뭐 답변할 것도 없어요. 예예예. 예, 예. 일본 사람들이 모아서 돈으로 모으고 존생민들을 아니면 유족분들을 일본에 초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 초대도 가산 눈꼬요. 이제 예. 아야 끝났어. 이제. 예, 당신들 뭐 오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100년. 역사는 이미 지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 말 안 하면은 사건이 아니 학살이 없었던 곳이 됩니다. 그때 돌아가신 희생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거, 일본에 갔다는 거, 일본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를 저는 밝히고 싶어요.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희생자 추모비 앞엔 일본 우익단체가 모여들었습니다. 조선인 학살은 정당방위였다, 심지어 학살은 없었다고 외치는 이들. 일본의 우경화 바람 속에서 추모비마저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닌지 착잡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기대처럼 미래를 향해 걸어갈 진정한 파트너라면 역사의 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앞에서 국방부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맞서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간토대학살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추정 60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폭도로 몰려 처참하게 살해된 우리 국민이 이름도 못 찾고 잊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